여름비가 한 차례 쏟아지더니 계절이 무르익었다. 햇볕이 뜨거워서 한낮엔 일손을 놓고 쉬었다가 나간다. 잠이 안 깨네. 힘들게 집을 나서는 상봉 씨. 고추 따러 가려고. 올해 첫 고추 땁니다. 아, 고추 따러 가요? 네, 오이맛 고추.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. 한번 따기 시작하면 계속 따야 돼. 참새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. 초여름 한철에 상봉 씨의 후식이었던 복분자 자리를 이제 자두가 대신하고 있다. 아, 이거 엄청 빨갛다, 이거. 자두랑 살구랑 개량 품종이라고 뭐 자원엄마가 그랬는데 맛있겠죠? 잘 익은 것을 골라 시식을 해본다. 며칠 전까진 씌어서 먹기 어려웠는데 맛이 들었다. 상봉 씨의 농사도 자두처럼 잘 여물었을까? 고추 농사에도 공을 들였던 상봉 씨.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성적표를 받으러 가는 기분이다. 오, 많이 굵었다. 많이 나오겠는데. 하루에도 몇 번씩 들러서 돌본 정성에 답하듯 고추가 탐스럽게 열렸다. 그거는 이거 빡세졌는데? 일이 잘 될 때는 화도 복이 된다. 곤들의 수확을 끝내고 고추를 수확해야 해서 시기보다 늦게 심었는데 오히려 농사에는 도움이 됐다. 이거는 세 개 따야 되네. 좋아. 아주 완전히 모양도 아주 쫙 이렇게 곱고. 매끈하면서 여기도 이렇게 아주 잘 익었어요. 농사는 계속 했어도 바이러스 때문에 매번 실패했었어요. 재작년에도 고추를 많이 했다가 실패했어요. 바이러스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 고추 하면 선을 가린다 하고는 고추를 다시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올해 봉희가 고추를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. 겁이 나고 사실 안 하려 하다가 올해 또 좀 많이 했어요. 홍초도 많이 했고 아삭이는 정말 안 한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